1년 6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딸며 관심을 모았던 이강인 선수는 코스타리카전에서 끝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23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해외파 선수들이 선발 출전하면서 많은 팬들이 기대하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이날 공격에 초점을 맞춘 전술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기대 이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잡고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며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오히려 측면을 활용하는 코스타리카에 빠른 역습에 고전하며 두 골이나 내줬습니다. 해외파 선수들 중 가장 기대를 모았던 이강인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며 벤치만 지켰는데요. 이강인은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 요청에 뒤에 뛴 형들 와요 라고 말하며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자신의 팀인 마요르카에서 정규리그 6경기 모두 선발로 출전해 2라운드에서 5라운드까지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무력 시위에 벤투 감독도 더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파를 포함한 최정예로 치르는 사실상 마지막 테스트 무대에 이강인을 소집했고 카타르로 향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요. 벤투 감독은 코스타리카 경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필요할 때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강인 선수는 경기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이강인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백승호, 김태환, 조유민을 포함해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았다.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2019년 3월 처음으로 A대표팀에 차출됐습니다. 그동안 A매치 6경기를 소화했고 선발은 3차례였습니다. 총 출전시간은 246분입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평가전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오는 27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카메룬전 딱 한 경기 남았습니다. 11월에 예정된 평가전에는 해외파 선수들의 차출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는 27일 카메룬전에 나설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